대구의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여야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부동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합 지역은 선거 막판 후보들의 표심 잡기 경쟁이 더욱더 치열합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전국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투표율은 14.8%로 또다시 전국 꼴찌에 머물렀고 오히려 4년 전보다도 낮았습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지만 4년 전에 비해 사전투표율이 1%포인트 낮았습니다. 대선 이후 곧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면서 격전지를 제외하면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지층 결집인지 아니면 분산투표인지 사전투표율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각 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부동층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견제하고 지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강조합니다. 정당보다 후보자의 자질, 태도, 도덕성 모든 것 꼼꼼히 비교하셔서 소중한 한 표, 현명한 선택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격전지를 중심으로 지원 유세를 하며 부동층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6월 1일 본투표 꼭 해주시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당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의당은 지도부가 대구를 찾아 27년 동안 왜곡된 정치 지형을 바꿔달라고 호소했고 정의당에 보내는 지지율은 한국 사회 가장 양당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좀 협치 가능한 그런 정치의 힘을 만드는 기본소득당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기후 위기에 맞설 대안 세력을 선택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편복지 선도도시 대구를 만들 대구시장 후보 신원호를 주목해 주십시오.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들은 불공정한 국민의힘 공천을 심판해달라며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선거전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공략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